이름이 팬클럽이라는 다 알아요? 아, 제가 사실 데뷔 연도가 네. 98년도예요. 네. 네, 아무도 모르시는데 17살 때 진짜? 네, 네 제가 신화 그다음에 핑클 여러분들이랑 같이 데뷔를 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샌드위치로 눌려서 네. 네, 그때 사장님이 도망가시고 제가 그 CD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이게 급조된 게 아니고 정말 집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근데 B씨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보이나요? 야 정말 어렸을 때였었을까. 이번에 타이틀 제목 뭐였는데요? 제가 이 집을 들었었는데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한여름밤의 꿈을 채영 씨가 불러주시겠어요? 아, 저 알아요 노래. 예. 한여름밤 꿈들은 다 흩어져가 버리고 서로 서로 돌아서서 제갈 길로 가고 맞죠? 네. 야 너무 멋있다. 언제부터 이채영 씨는 팬클럽의 팬클럽이 된 거래요? B씨의 팬이었죠. B씨의 팬이. 자 고맙습니다. 강심장 듣기장. 성의 동생 흉애입니다. 자, 그 성의 장기자랑을 듣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장기를 보여주시고 그렇죠. 딩동댕을 받으셨다면 네. 바로 그 기쁨을 댄스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와! 왔습니다, 왔습니다, 오셨습니다. 빛이납니다, 빛이납니다. 어디에서 온 누구신가요? 예, 청담동에서 온 벼입니다. 예. 벼씨가 오셨군요, 자. 근데 과연 이분도 개인기가 있을까요? 있으니까 나왔죠? 자, 어떤 개인기 보여주실 건가요? 개인기요? 네, 저팔계 있죠, 저팔계. 예. 저팔계! 저팔계! 왜 그랬죠? 왜 그랬죠? 잠깐만요. 또 있으세요? 다른 거, 다른 것도 하나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박효신 씨. 네. 아. 해묵 아! 이야! 자, 결과는! 아, 땡입니다. 땡이가. 똑같지 않았어. 똑같지 않았어. 냉정한 판단. 아, 그래도. 아니, 그래도 B씨 댄스 봐야지. 댄스 봐야지. 댄스 봐야지. 아이고! B씨 댄스 드립니다. 뮤직 센터! 이야! 자,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양동에서 온 딸 부잣집 막내 김희철입니다. 우리 희철 씨 하면 개인기 굉장히 많잖아요. 구성모 씨부터 한번 가죠. 아, 쭉쭉 풀어주세요. 예. 나 정말 행복했었다. 사랑했었다. 좋았다. 아프니까 사랑해. 사랑해. 이승환 씨,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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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